속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활화산 화구 주변이 밝게 빛나는 현상이 또다시 관측이 되었습니다. 해당 화산에서의 이 같은 현상은 재작년 2020년 관측된 이후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지난 2011년 11월 관측 이후 약 9년 만에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12월 29일 목요일에 또다시 후쿠시마현에 있는 활화산 화구 주변이 밝게 빛나는 현상이 또다시 관측이 된 것입니다.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일본 내에서는 바라보고 있으며 저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더욱 불길해 보이는 이유는 오늘 역시 이번에도 이 후쿠시마의 반다이산에서 폭발 징후가 계속 발생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다이산은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1819m입니다. 화구는 이 1888년 대분화로 인해서 대량의 화쇄류가 발생하여 분화구가 함몰되어 지금의 모습이 형성이 되었으며 총 461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화로 인하여 두 개의 호수가 형성된 걸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분기공들에서 연기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후쿠시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후쿠시마에서는 이상 징후들이 반다이산의 폭발 징후와 활화산 화구 주변이 밝게 빛나는 현상이 또다시 관측된 것 이외에도 며칠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나가와 원전과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여러 장치에서 하룻밤 새 8번이나 누수 경보기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작동인지 아니면 오염수가 실제 누출됐는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 열도의 지각급변과 급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규슈 아소산입니다. 아소산은 일본 대다수의 중요 지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슈 아소산 대폭발은 일본 지각급변과 급진의 현실적, 구체적, 실질적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즉, 아소산의 화산이 활성화되는 조짐이 일정 이상 나타나고 본격적인 분출이 시작이 되면 혼슈에 자리 잡은 후지산의 화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분출을 하게 되며 분출 전으로 일본 수도인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규슈 아소산에 한달 전부터 화산 학자들이 계속하여 폭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저 역시도 두 번이나 최근 일억명 사망 파국 분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아소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는 대폭발을 하려는가? 아소산과 이 학곤의 화산, 후지산 인근의 학곤의 화산의 최근 움직임을 봐서는 후쿠시마의 최근 폭발 증후들은 곧 대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약 보름 뒤인 1995년 1월 17일에 일본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고베 대지진이라고도 불리는 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은 1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던 고베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으며 20세기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1923년 발생했던 관동 대지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던 1월 17일을 우려하는 소리가 큰 이유는 최근 일본 내
이 아와지섬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진앙지가 바로 고베시 바로 앞에 위치한 아와지섬이기 때문이며 이섬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활성단층이 어긋나면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올겨울 일본 아소산을 시작으로 하여 후쿠시마의 폭발과 함께 제2차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것인가? 2023년 계묘년 이 검은 토끼의 해에 과연 일본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며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 한반도와 연관이 된 일이므로 반드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